울진소방서는 지난 26일 울진읍 KB 국민은행과 성류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 주변에서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4-5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를 하면 10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울진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일반 가정인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사고의 사망자 절반이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5,700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2만 4,900여 건의 22%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택 화재 사망자는 88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 174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주택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팔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은 취약계층 7만 5,840가구의 85%인 6만 4,940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완료하였으며 울진소방서는 2020년 화재 취약가구 4,754가구 중 4,250가구와 일반가구 8,110가구 중 3,213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통해 단순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설치를 통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